안녕하세요. 만왕청의 MC 생서입니다. 네, 오늘은 2019 아르트페리아라는 전시회가 있어가지고 저희 미술학원도 한번 참여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천안 아상역에 방금 도착했습니다. 이제 전시회 장소로 이동할 건데요. 전시회 장소 이동해서 자세한 정보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방금 도착한 아르트페리아가 진행돼 마리스커피 입구 앞인데요. 당국대 옆이라서 그런지 학생들이 많네요. 학생들도 많고 커피숍도 많고 음식점들도 많고 조금 특이한 저기 헬기도 있네요. 헬기 모양도 있고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딨나. 아유, 예, 저기 제 이름 써있네요. MC 생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구고요. 와, 어우, 커피 냄새 너무 좋네요. 오, 와, 3층 테라스에서 첫 번째 보는 작품인데요. 김은영님의 크로스 라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좀 특별한데 옆으로 눕혀져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알던 그런 명화가 아니라 재해석하는 겁니다. 원래 항상 명화는 재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작가의 마음으로서 어떻게 재해석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도 되게 보기 좋네요. 일단은 눕혀있기도 하지만 색감이 너무 좋습니다. 다음은 강보경님의 작품이네요. 어우, 색감이 아주 남다릅니다. 일단 위치가 너무 잘 어울려요. 시선을 보고 있는 방향이라든가 일단은 또 비치되어 있는 장소도 너무 멋있고 색감도 너무 좋네요. 이렇게 약간 터치감 있는 그림이 저는 정말 좋더라고요. 붓터치가 좀 날카롭거나 야생적인 느낌이 강렬한 그런 느낌. 색감도 지금 가을이라서 그런지 빨강 주황 계열 이런 쪽이 너무 색감이 너무 잘 어울려요. 아, 이거는 해바라기, 고우 선생님의 해바라기를 재해석한 작품인데 송영미님이 그리셨고 그 해바라기 작품이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해바라기 1이라고 되어 있는 그 작품 중 하나하고 매우 다르게 표현한 것 같아요. 색감도 조금 더 거칠게 표현됐고 이 느낌 자체가 이제 그릴 때랑 이제 빛이 됐을 때 느낌이 좀 다 달라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또 다르겠지만 또 옆에 또 이 작품 이제 고우 선생님 제일 대표적인 작품 조병님의 작품 화병 1입니다. 이것도 많이들 알려있는 작품인데 역시 재해석한 부분이 많이 보이죠. 위에도 있어요. 화병 2. 그리고 옆에도 우리 카페테라스 있고 이거는 황자견님이 그리셨네요. 오, 색감 너무 좋은데요. 오, 명암이라드는 게 너무 멋있어요. 와, 또 화병 3. 아, 화병 작품만 주로 그리셨나 보네. 오, 아, 여기저기 팝아트 작품도 3개 있는데 김은영님이 그리셨고, 와, 많이 알려진 작품이죠. 저 위에도 황자경님이 그리신 작품 몇 개 있습니다. 제가 좀 키가 작아가지고 찍기 힘드네. 서영님의 작품입니다. 어린화가라는 작품인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림 그릴 때 그 아름다운 모습들 그 아주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색감도 물론 좋군요. 이제 그 어린아이의 그 표정이 조금 더 잘 사라져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너무 좋아서 계속 앉아 있기보단 서서 있게 돼요. 서 있게 보게 되는데 너무 좋네요. 김수아님의
Wet Winter's Evening이라는 작품입니다. 밤에 산책하는 모습이 잘 표현된 작품 같은데요. 지금 이 마리스 카페에서 지금 촬영 중에 있습니다. 손님들이 많은 관계로 제가 촬영이 중간에 많이 좀 끊겨요. 일단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 작품 잘 알죠. 우리 학원에서도 4학년 친구가 그렸던 작품 중 하나인데 오영선님의 퍼퓸이라는 작품이고요. 색감 표현도 잘 되지만 저 이제 질감 표현, 특히 저렇게 이렇게 입체적으로 나와 있는 표현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작품 같네요. 좀 멀리서 보더라도 이런 느낌이 나는데 빛에 있으니까 더욱더 그 질감 표현이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네, 강보경님 작품인데 타임프레임 오브 씽킹이라는 작품입니다. 여성분이 이렇게 생각에 잠겨있는 그런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형태감도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실루엣 부분이 잘 표현돼가지고 인물의 표현이 확실하게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은 김영희님이 그리신 큰 모자를 쓴 에비테른이라는 작품이고요. 여성의 초성화 모습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뭔가를 좀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네,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인 김은영님의 Have a Lucky Dream. 고우선생님의 해바라기도 재해석한 작품인데요. 색감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이 지금 이 주황빛 밑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작품이 사는 느낌이 더 남다른데요. 이 작품 보고 있으니까 진짜 좀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 지금 제가 좀 추워서 그런가? 좀 더 따뜻해지고 좀 밝아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 또 김영희님이 그리신 고우의 자화상 작품인데요. 고우가 마지막 모습이 좀 많이 아름답지 못했잖아요. 그 모습을 좀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색감도 너무 좋고요. 이건 환자경님의 봄의 유희라는 작품입니다. 색감이 아주 붉은톤하고 이제 핑크톤이 아주 강렬하면서 이제 봄의 향기가 좀 느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색감을 아주 잘 칠하셨어요. 오, 저는 와서 보니까 더욱더 좋은 것 같아요. 하얀 톤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조금 아쉬운 거는 여기에 지금 자양광이 있는 부분 자리라서 낮에는 좋을 것 같은데 밤에 조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일 것 같은 단점? 네, 거기가 좀 아쉽네요. 아침 자양광 때 보면은 이 그림은 더욱더 빛을 발할 것 같아요. 이원우님의 작품인데 햇살 가득한 오후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지금 자양광이 발휘된 그런 자리에 위치되어 있는데요. 색감이 아주 녹색과 이제 노란색의 조화가 아주 잘 표현되었어요. 원근감도 확실하게 잘 표현하신 것 같고 작품이 너무 좋아요. 이 작품이랑 바로 밑에 우리 오영선님의 시크릿 가든이라는 작품입니다. 시크릿 가든? 지금 짐벌이 조금 촬영하는데 조금 오류가 있었네요. 죄송해요. 이 작품도 아주 잘 표현됐어요. 색감도 너무 좋고 이 앞에 있는 이 꽃 부분과 뒤에 있는 배경 부분 잘 나뉘어져 있는 부분 많이 보이시죠? 이 부분도 아주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영선님의 작품 지금 좀 보고 있는데 드림 라이크 제가 카메라 앵글에 다 못 닦고 있는 게 조금 아쉬운데 이 광 밑에서 보니까 아주 색감도 좋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꽃의 모양인데 아주 이거는 오키프님 작품 재해석한 게 아닌가 그 생각 드는데 아주 멋있네요. 2층 테라스에 걸려있는 작품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작품은 김혜선님의 달 항아리라는 작품입니다. 자리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좀 걸렸어요. 그 외에도 너무 멋진 작품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나중에 사진으로 따로 첨부하고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멋있어요. 밤이 되니까 좀 더, 그 느낌을 살리는 작품들이 몇개 있어가지고, 특히 저 파란 작품,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제 오로라빛 느낌 나는 저 도시 풍경 모습도 되게 멋있는데, 저 작품들도 차후에 사진들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트페리에 나와 있는 MC 생서입니다. 이제 지금 작가님들 모두 와 계시는데요. 좀 다소 좀 혼잡한 관계로 제가 지금 조용한 곳에 와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3층 테라스인데요.
일단 이 마리스 커피 오면은 이 삼층뷰가 제일 좋습니다. 한번 오셔서 커피도 마시면서 한번 또 작품도 보시고, 그리고 이 멋있는 당국대 호수 풍경들도 보시고, 밤에 오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저녁에 비 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조금 흐리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인 공기도 좋고요. 여기서 커피 마시면 진짜 분위기 좋습니다. 제가 아까도 한 두 잔 마셨는데, 저거나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예. 아, 일단은 내려가서 우리 각각 대표님들 마주 보고요. 그리고 인터뷰 몇 번 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김영애님 계시는데 한번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뭐 간단하게 여쭤볼 건데, 미술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40대부터 시작했던 버킷리스트의 마지막 버킷리스트예요. 꼭 하고 싶었던. 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소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이 제목이 미소 앤 환이거든요. 이제 내 노년의 삶이 늘 미소 짓고 행복하고 환희를 느끼는, 잘 늙어가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그런 소감이에요. 멋진 이야기인데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분의 작품을 하실 때는 어떠한 작품을 하실 건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서로 따뜻하고 스토리가 있는, 서로 격려할 수 있는, 네, 그렇게 따뜻한 스토리가 있는 그림을 좀 그리고 싶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인터뷰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리스 커피 대표님 나와 계신데요. 대표님한테 한번 이번 전시회를 주최한 소감을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감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오늘 이런 전시회 제 경험이 처음이라서 그림을 사실 잘 모르지만, 네, 그림이 좋은 건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여유가 없어서 오늘을 계기로 그림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더 깊이 있게 보게 되고, 네, 작가의 의도나 그런 걸 좀 보게 돼서 너무 좀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요. 좀 그림을 보는 시선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카페가 너무 좋은데 다음 전시회 때 혹시 참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네, 그럼. 그럼요.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있죠. 다음번에 한번. 네네. 대표님도 그림 한번 그려서. 네. 네, 그거는 아직 네, 확실히 보기 열심히 연습해서 네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님, 이제 와이프님의 그림 좀 설명, 간단하게 좀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번 설명 좀.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뭘 의미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네네. 뭔가 의미심장한 그림 같아요. 의미심장해. 네, 의미심장하고 뭔가 이게 불타오르는 불꽃 같은 열정이 있고, 네, 좀 강렬한 느낌. 그래서 저와 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의 열정이 그대로 들어있는. 그럼요. 네. 아무튼 지금까지 우리 대표님의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요. 다음번 전시회도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황 대표님의 인터뷰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미술 참여하게 된 계기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 전시회 어떤 목적으로 한번 참여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태어나서 미술 학원 다녀본 적이 없는데. 네. 너무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저 못하겠다고 맨날 했는데, 선생님께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막 하셨거든요. 치면에 걸려서 하다 본 게 이렇게 내 결과물로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아까 아침에 와서 봤을 때도 그림이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랬어요? 네, 색감도 너무 좋고. 저는 이 작품 볼 때 일단은 자연광 밑에 있으면 더욱더 빛날 것 같거든요. 좀 어두워서 조금 아쉽긴 해요, 지금. 당연히 색감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이제 다음 작품. 네. 어떤 거 구상 중인지 한번. 다음 작품은 비밀인데. 네. 신랑 그릴 거예요. 좋은 소문이 될 것 같은데. 네. 다음 작품도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림라이크의 작가님인 오영선 대표님의 인터뷰 영상 지금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영선 대표님, 이번 미술 참여하신 계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림을 좋아했는데, 애기 낳고 이제 좀 시간이 있으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문화센터에 등록을 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선생님을 너무 잘 만나서 선생님이 이것저것 이렇게 이제 좀
많이 도전 정신을 좀 갖게 하시는 거.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원래 이렇게 안 했는데 제가 발로 수채화 조그맣게 그리는 거 했는데 거대하게 작품을 계속 이렇게 그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작품 되게 멋있는데 네. 이거 그릴 때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무작이라서 작품을 보고서 그리면서 색채를 교묘하게 이제 섞으면서 꽃을 네네. 해가지고 약간 이제 제목도 드림라이크 해가지고 몽상적인 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봤을 때 색이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섞이면서 뭔가 꽃이면서 빠져드는 느낌? 네, 그래서 아까 와서 처음 봤을 때 네. 이 그림이 되게 느낌이 되게 괜찮았거든요. 네. 색감이 너무 아름답고 네, 그래서 제목을 네. 제가 몽상적인 거로 해가지고 이제 드림라이크 그렇게 해도 좋거든요. 네. 아, 좋아요? 네. 다음 작품은 어떤 거 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다음 작품은요 조금 이제 이런 좀 이제 색채보다도 조금 뭔가 여기다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더 첨가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표현되는 거? 네네. 이렇게 입체적으로 표현되는 거 조금 그런 걸 좀 더 하고 싶어요. 아,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작품도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장창 네. 미술의 리더 이제 아미평 선생님이랑 함께 영상 찍고 있는데요. 이제 아르테 페리의 이제 전시 기획을 직접 담당하셨잖아요. 어떠한 소감으로 진행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나간 곳이 일반인들이고요. 그리고 아마추어 분들이세요. 근데 저는 아마추어도 노력을 하면 프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과의 제 사실은 실험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 열심히 그림을 그렸고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첫 전시회를 정말 성황리에 지금 잘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다음 전시회 일정은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기획을 하실 건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이번에는 네. 저희가 개인의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네네. 일단은 수업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을 진행을 했고요. 네네. 앞으로는 어떤 저희가 주제나 테마를 가지고 프로젝트로 한번 전시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화장창 구독자 여러분들께 하실 말씀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술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만 있으면요 용기만 있으면요 꿈만 잡을 힘만 있으면요 누구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미술은 열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